역대 한국 영화 흥행 순위 10위권 내에 무려 3편의 영화를 랭크시킨 배우 송강호 씨. 그중 두 편이 바로 올해 개봉한 설국열차와 관상입니다. 이 두 편만으로도 관객 수 1,800만 명을 넘었다고 하죠. 2013년을 눈부시게 보낸 그가 올해가 가기 전 마지막 흥행몰이에 나섭니다. 영화 변호인 제작 보고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.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 송강호가 2013년 세 번째 영화로 다시 한번 흥행몰이에 도전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올해 본의 아니게 한 6개월 상간에 이렇게 세 번씩이나 또 인사를 드리게 돼가지고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올해는 마지막입니다. 올해 두 편의 영화로 스코어 혹시 알고 계십니까? 그래서 9수에 걸린 것도 아니고 900만대에서 이렇게 안 넘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왕 9수면은 네. 이번 변호인까지 이것도 9수까지 관상과 그 전에 설국열차 두 편만 합쳐서 네. 1847만 2884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. 아니,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. 송강호가 세 번째로 선보이게 된 영화는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변호인. 저는 그 아주 평범한 세금 전문 변호사에서 커다란 사건의 변호를 자청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변호사 역할, 송우석 역할을 맡은 송강호입니다. 보안 설계자에서 관상가로 다시 변호사로 분해 관객들과 만나게 된 송강호는 부산 사투리에 어려운 법정 용어까지 더해져 특별한 별명이 생겼다고 하는데요. 세금 전문 변호사 송우석이 멋지다. 별명이 송래퍼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부산 사투리의 특징이 좀 빨라요. 말이. 빠르죠. 예. 랩 같죠, 이렇게. 예. 그 말이 빠르고 그리고 법정 용어인데다가 많은 대사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. 2013년 두 편의 영화로 1인 누적 관객 수 1,847만여 명을 동원한 송강호. 그가 올해 세 번째로 개봉하는 영화 변호인 역시 흥행에 성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. 송강호라는 배우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. 전 국민이 봐야겠죠. 네. 영화 변호인은 12월 19일 개봉 예정입니다. 이제는 변호사 됐습니다.